다스트로비의 신남 키키오 쾅쾅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맨들러 532 3주차 지난주 영상인데 이번주는 디로딩 기간이어서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3주차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총 3세트로 진행이 되고 이제 1세트는 5회 반복입니다. 이제 5회 반복인데 승용이는 87.5kg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하체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하체의 그 신장 관사를 느끼기 위해서 그 각도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고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가 많이 안 들리는 그 가동 범위를 찾으려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앉아 있다가 오래 앉아 있다가 들기 때문에 이제 손의 악력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판을 갈아 끼고 저도 1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 1세트 5회 반복 140kg인데 요즘 훅그립을 연습하기 때문에 1세트 같은 경우는 훅그립으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얼터보다는 훅그립으로 잡는 게 조금 더 간지죠. 솔직히 얼터보다 힘들긴 해도 나중에 더 좋은 느낌을 가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1세트 같은 경우는 훅그립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3주차 영상 편집하는 게 편해요. 세트당 횟수가 적기 때문에 뭐 영상 잡는 것도 편하고 이제 편집하고 커팅하는 것도 편한데 우선 2세트 3회 97.5kg 승용인데 지금 보시면 훅그립으로 잡았죠. 장마사 느껴지는 그 가동 범위까지의 엉덩이를 내려주고 힘을 한 번에 팍 낚아채는 경우가 있는데 승용이 같은 경우도 이제 팍 낚아채는 것보다 상체 긴장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50kg이 제가 2세트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액상 초크를 사용했고요. 이제 배송비 포함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두 달 전에 샀는데 아직까지 승용이랑 같이 나눠서 쓰는 거 보면 좀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세트 3회 157.5kg이고 1회 때는 훅그립을 잡고 이제 올렸죠. 근데 이제 확실히 악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터네이트 그립 잡아놓고 엉덩이 신장마사 느껴서 엉덩이가 빠 앞으로 가는 그 느낌으로 밀어 올리듯이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이어트 3주차 들어갈 때인데 16일차 정도 됐는데 확실히 허리 쪽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3세트 거의 이제 95% 본인 1RM의 95% 정도의 중량인데 1회 110kg 승용이 도전합니다. 110kg까지는 이제 훅그립 진행했고요. 복압 주고 엉덩이 드라이브 걸어서 쉽게 승용이 1RM 쉽게 갱신될 것 같아요. 지금 몸무게도 조금씩 찌고 있고 저도 이제 175kg 좀 빠르게 드는 편으로 하버리니까 확실히 쉽게 들렸습니다. 이제 원래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은 지맨들러에서 프론트 스쿼트인데 저희가 등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총 4세트 15회로 이제 바벨로우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60kg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바벨로우시 저희가 단점이었던 게 끌어당길 때 바벨을 끌어당길 때 승모가 이제 으쓱으쓱하는 승모의 개입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바벨로우 형식이 많아서 이번에는 견갑골이 뒤로 후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날개뼈 힘으로만 뒤로 접으려는 연습을 했고 확실히 날개뼈로만 하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많이 끌어올라오진 않는데 일부러 3두나 뭐 2두를 이용해서 끌어오는 그 느낌보다는 견갑골, 날개뼈로 후인을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승용이 같은 경우는 40kg로 진행을 했고요. 보통 그립보다 좁게 잡았는데 좁게 잡으면
등 하부 쪽에, 하부 안쪽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좁은 그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넓게 잡을수록 상부 광배, 넓은 광배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간격으로 3주차인 진행이 되었습니다. 승희는 자세가 바벨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3주차는 진행이 끝났고요. 오늘 데드리프트 10 곱하기 10 했는데 그 영상으로 이번 주 말에 찾아뵙겠습니다. 라스트로비에.